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호산나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날씨 너무 좋죠? 네, 진짜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늘푸른교회 야외 예배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날 같습니다. 또 이 장소도 너무 좋네요. 고센 땅처럼 우리만을 위해서 이렇게 딱 준비해 주신 땅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저희가 2년 만에 이렇게 야외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스러운 한날 또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은혜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번 이 주변의 자연 만물을 살펴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창조해 주신 이 세상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시면 자연 만물은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한대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을 보시면 그 히브리 원문에서는 그 자연 만물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고 있어요. 군대. 왜냐하면 군대는 절대 복종이잖아요. 윗사람이 말하면 100% 순종입니다. 이 자연 만물은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100%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반면에 타락한 인간은 그렇지 못하다고 성경에서 증거하죠. 예레미야 17장 9절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인간 마음. 또 이사야 1장 3절 말씀 보시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소나 나귀는 하나님 그 주인을 알아보는데 타락한 사람은 못 알아본대요. 그래서 그 발람의 나귀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주일학교 다니실 때 배우셨잖아요. 발람의 나귀가. 나귀가 말을 했죠? 그 민수기 22장 보니까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자리에 임재하셔가지고 길을 딱 막고 있었대요. 근데 사람은 못 보지만 나귀는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고 딱 주저앉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빨리 가라고 막 때렸죠, 나귀를. 그러니까 하도 맞다가 뭐 기분이 나빴나 보죠. 나귀가 말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요. 민수기 22장 30절에 네가 오늘까지 나를 일평생 탔는데 내가 이런 적 있었냐? 이러고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고 하는 그 사람은 보지를 못했지만 이 나귀는 하나님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했기 때문에 그 발람 선지자가 살았습니다. 안 그러고 그냥 갔으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쳐 죽였을 것이다. 또 그 언약궤가 전쟁에서 블레셋에게 뺏겨가지고 7개월 동안 블레셋 나라에 있었던 이야기 아시죠? 블레셋 나라로 7개월 동안 돌아다니면서 재앙이란 재앙을 다 블레셋에 쏟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두려우니까 이게 무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같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래서 머리를 짜서 생각한 게요. 그 언약궤를 새 수레 위에 올려놓고 두 젖소를 거기다가 붙여서 멍에를 한 번도 안 맨. 지금 바로 애를 난. 그래서 그 애 송아지를 떼가지고 집에다 놓고 이 두 젖소를 그 멍에를 메어가지고 이 두 젖소가 이스라엘까지 언약궤를 잘 끌고 가면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온 재앙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다. 이렇게 결정하고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상 6장 12절 말씀에 그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그랬어요. 보세요. 울면서도
이두암소는하나님말씀을순종해서좌우로치우치지않고끝까지갔다는거예요그렇게함으로말미암아이방인들앞에이두암소가하나님의영광을드러내고하나님의위엄을나타내는그역사가있었습니다이처럼이자연만물이만물은다하나님을 100% 순종하고있어요로마서1장20절보니까창세로부터그의보이지아니하는것들곧그의영원하신능력과신성이그만드신만물에분명히보여알게되나니그러므로저희가핑계치못할지니라라고나와있죠이구절의뜻은뭐냐면요자연만물을보면하나님의신성이거의다보인대요하나님이창조하셨기때문에그래서이것을자세히보면은요모든사람이다아하나님이계시고하나님이이것을다창조하셨구나라는것을깨닫게된다는것이죠그래서핑계치못할지니라그랬잖아요자연을한번이라도둘러본사람은심판때하나님앞에서가지고저하나님계신지몰랐어요라고핑계할수없다는겁니다얼마나두려운말씀이에요저희가이자연만물을얼마나많이봤습니까오늘도보고있으시잖아요그러니까핑계할수없다는것입니다그래서원로목사님께서는설교중에그런말씀하셨어요이자연만물이하나님께드리는찬송의소리를들을수있어야된다지금그찬송소리들리세요여러분그다음에또하신말씀이이자연만물이하는탄식의소리도들을수있어야된대요자연은지금탄식하고있대요왜탄식을하냐로마서8장19절에서23절보니까지금이자연만물이세상을다스리는게사람이잖아요사람근데사람이타락해서이자연만물을자기맘대로하나님뜻대로가아니고자기맘대로다스리고있다는거예요그래서자연이탄식하고있대요언제까지냐하면하나님의아들들이나타나는것을고대하고있대요하나님의형상을온전히입은아들들이나타나서이자연만물을하나님뜻대로다스리고쓰기를기다리고있다는거죠그때까지탄식한다는겁니다그러니까는저와여러분이빨리은혜를받고거듭나고하나님의형상을회복해서이자연만물들이그탄식을그칠수있도록하나님의아들이다되어야된다는것이죠언제까지이자연이탄식을할까요오늘저는말씀의제목이요아직도늦지않았습니다아직도늦지않았어요성도여러분저희아직늦지않았습니다하나님의아들들이다될수있습니다오늘본문보시면사도바울이고린도교회에게은혜를헛되이받지말라그랬죠그렇게경고하시면서그렇지만지금은혜를받을만한때다지금이구원의날이다그러니까사도바울도역시여기서아직늦지않았다라고말씀하시는거예요과거에아무리실패를했을지라도늦지않았다는것이죠저희가뭐기차나비행기타러갈때늦어서놓쳐보신적있으시죠예를들어서기차를타러가는데기차시간이우리예배시간처럼10시반인데10시40분이에요막뛰어갔어그래서아놓쳤겠다라고갔는데그역에서일하시는분이기차가연착이돼서아직늦지않았습니다그말들으면얼마나기분이좋아요그쵸이런것처럼기분좋게하는말이없다라고그러셨어요아직도늦지않았다포기했던나를다시뛰게만들죠희망이없다생각했는데다시새소망을갖게하는것이바로이아직도늦지않았다라는말씀입니다새출발의용기를주는말씀이죠그래서대부분의사람들은아직늦지않았다라는철학과이미늦었다라는인생철학관가운데살고있대요이미너무늦었다라고한숨을내면서사는사람들은오늘과내일은무시하고그냥마냥어제의그늘에서살고있는사람이다라고말씀하셨어요어제의그늘어떤사람은아내가과거에너무많은죄를지어서
난 소망이 없다.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단순간에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새롭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나는 너무 늙어서 이제 늦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다 자기는 늙었대요. 어떤 청년이 서른 살 됐다고 자기 늙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의 20대가 다 날라갔대요. 네가 늙었으면 난 뭐니? 그래. 어떤 분은 40살 되면 또 늙었다고 그러시죠? 나의 30대가 날라갔습니다. 50살, 60살, 70살, 80살, 90살 모든 사람이 다 자기는 늙었다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아주 유명한 선교사가 한 분 계셨어요.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분인데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거둬가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뜻은 뭐냐면요. 반대로 하면 내가 지금 살아서 호흡하고 있다면 아직 사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일하기 너무 늙었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 없다는 뜻이죠. 왜? 지금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아직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제 과거의 삶을 다 청산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다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낮에만 할 수 있대요. 하나님의 일은 낮에 할 수 있다. 물론 비유로 하신 말씀이죠. 해가 졌다고 하나님이 일 못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낮에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대환란의 밤이 온다라고 말씀하셨죠. 예배를 폐하고 말씀이 끊어지는 그런 말씀의 기근의 밤이 분명히 온다. 그 밤이 오기 전에 저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연 만물도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잖아요. 계속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저와 여러분은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만물의 영장으로서 이 피조물들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창조해 주신 그 창조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께 찬송드리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늦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호흡이 있으면 아직 늦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향해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십자가 쪽으로 돌리기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의 실패와 후회를 만회하기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노세에 가는 나의 육체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불사르기도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데도 아직 늦지 않았죠. 우리는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는 이 위로의 말씀을 붙잡고 남은 생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끝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한날을 저에게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를 저에게 창조해 주시고 맡겨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늘 푸른 교회 모든 성도님들, 작년부터 주일학교 학생들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충성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과거의 죄악된 삶을 청산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전진하는 우리 늘 푸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야외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아름다운 친교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은혜 받지 못하신 분 없도록 지켜주시고, 마치는 순간까지 아무도 다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면서 즐거운 시간을 잘 마치고 귀가해서 한 주간 또 세상에 나가서 일할 때 새 힘을 얻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영광이 받습니다.